자, 오늘은 의뢰문학 3,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학기 전체 주제가 Chief Concern이죠. Chief Complaint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Chief Concern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주요 근심 정도 될것 같습니다. Chief Complaint는 주요 불편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네 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 널리지, 서사적 지식 또는 이야기로서의 지식, 지식을 우리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지 않았었죠, 여태까지.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명확한 어떤 바운더리를 가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러티브 널리지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지식이 될수 있다. 이야기를 통한 지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주로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 증거 기반 의학을 주로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스키마 베이스드 프랙티스,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 그러니까 영상 도식이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상 도식 한 번에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면서 조금씩 해서 그걸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라면, 영상 도식, 스키마라는 것은 그냥 단번에 알아버리는, 그큰 그림을 한꺼번에 읽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주로 그 서사적 지식, 이야기로서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주로 이제 하는 게 문학이겠죠. 특히 소설 같은 것, 또뭐 물론 이제 영화 같은 그 매체들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죠. 그래서 그 역할, 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고 나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읽고 나면 뭔가 남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뭔가 남는 게 있고, 뭔가 움직이는, 나 자신이 달라진, 읽기 전과는 달라진 나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학 이론가들이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리타 샤론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메디신, 서사의학 창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거지만, 체계를 잡아서 임상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 내과 의사거든요.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여기서는 이제 블리크하우스나 무슨 뭐, 리오왕 이런 작품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문학 작품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Deeply transformative intersubjective connection. 그러니까 intersubjective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주관이라고 그러죠. 간 사이, 사람들 간의 사이, 주관과 주관 사이. 우리는 객관을 얘기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지식은 객관을 얘기했지만, intersubjective라고 하는 것은 주관들과 주관들 사이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주관이 배제된 객관이 아니라 주관들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본부로 해서 그 주인공들이 겪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 주인공이 겪고 있는 주인공이란 주관과 관객으로서의 나라는 주관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것이 deeply transformative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깊게, 그냥 겉으로 어떤 것을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문학의 역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리타 샤론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문학의 역할을 우리 의학적 상호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의사이면서 문학 박사인 분이죠. 그래서 문학을 그 의학에 적용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좀할 겁니다. 서사란 뭐냐, 그러면. 서사란 뭐, 이야기란 도대체 뭐냐. 우리는 너무너무 일상 속에서 이야기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매일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고 살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호흡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의학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의 본질, 실존적 본질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야기도 그래요. 우리는 너무 태어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 속에 살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제 물이나 공기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특별한 구조를 가진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물이 뭐 H2O고 뭐 공기 속에 뭐 산소와 질소가 있고 하는 것을 얘기하듯이 그 이야기도 분석을 해보면 그 구조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구조가 말하자면 우리가 언어에서 이 문법이 있듯이 언어의 문법이 있듯이 이 서사에도 그 문법 비슷한 그런 구조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것이 명백하게 뭐 산술적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명시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죠.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서로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형식주의라고 하는 그런 문학 비평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일관성, 보편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이론으로 가기 이전에 이미 경험적으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felt immediacy라고 그래요. felt immediacy. 직접적인 느낌. 느낌 그 자체. 느낌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텔레파시 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야기 속에 이야기의 그런 그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어떤 대법관이 이제 누구 질문을 받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외설적이다 했을 때 이것이 예술인지 예술이냐 외설이냐 뭐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대법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 대법관님은 저기 예술과 외설의 기준이 뭡니까? 포르노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바로 아, 그건 내가 보면 압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석적으로 요소를 나눠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의 속성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을 먹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책의 저자들이 지적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서사에 이거는 중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전에 지난 시간에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실천적 지혜와 이야기 서사와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서사와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의 공통점. 근데 그것은 주로 뭔가 하면 행위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위.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은 행위랑 관련이 없죠. 행위와 관계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지식은. 하지만 실천적 지혜나 서사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드시 행위자가 존재하죠. 그 속에는 누군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네시스에서는 누군가 행위를 해서 그 결과에 이르는 거죠. 결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제 end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두 개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사와 프로네시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실천적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책의 주장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그 구조를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사의 그 구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형식주의는 아니지만 서사의 일반적인 공통점들 찾고 있죠. 그래서 서사라고 한다면 이야기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주인공 있죠, 그죠? 주인공이 반드시 있고 대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 주인공에 맞서는 적대자가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미생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상사가 있죠. 군대 같으면은 그 바로 위에 그죠? 고참이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적대자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는 읽고 보고 는 그런 관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객은 뭐냐 하면은 목격자라고 얘기해요. 목격자, 위트니스.
그 주인공과 주인공이 그 적대자가 있고 그걸 목격자가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은 목격자는 반드시 그 어떤 변화가 있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의 이제 반드시 어떤 배움이 있게 되는 거죠. 변화 또는 배움이를 읽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배움이에요, 배움.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는 어떤 일종의 배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업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꿨던 것도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과 남을 돌본다는 것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구조에서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의 수업을 통해서 어떤 뭔가 배움을 했다면 배움을 얻었다면 그 같은 구조로 여러분들이 돌봄을 베풀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서사를 보면요. 이야기라고 보면 이야기는 대개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 하나는 이야기 자체의 시간이죠. 그 이야기 자체에서 어떤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회사 갔다. 뭐 거기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야기의 시간이죠. 두 번째 있는 시간은 뭐냐면 그것이 말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이제 그 소설이라면 책을 읽는 독자가 책을 읽는 그 시간일 것이고요. 드라마라면 그것이 방영되는 그 시간일 것이죠. 그러니까 말해지는 시간과 이야기 그 자체의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한다는 것이 또 말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는 그 자체로 사는 사건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사의 6요소, 6가지 요소를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죠.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그 진행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연속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이야기는 반드시 결말이 있죠. 그렇죠? 엔딩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해피엔딩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결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야기 속에 반드시 행위자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수동적으로 흐르는 그 이야기는 없죠. 뭔가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간. 그러니까 사건의 연속이 있고 그 결말이 있고 그 결말이 다다르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야기 자체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야기 자체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해지는 시간, 이야기가 행해지는 그 시간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죠. 그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또는, 저자가 있으면 독자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있으면 관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자와 청자만 있는 것이지만 목격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위트니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독자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무슨 상담을 한다고 그랬을 때 상담을 받아주는 친구가 바로 목격자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겪었던 여러 나의 어려움을 얘기를 한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그 내러티브인 것이죠. 반드시 상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사건이 되죠. 그죠? 거기에도 하나의 결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특히 이제 주로 화자와 청자도 그런 제가 말함으로써 또는 들음으로써 어떤 변화를 겪지만 목격자. 근데 그것의 목격자는 화자가 목격자가 될 수도 있고 청자가 목격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목격자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배우게 돼요. 그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배우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이 인간적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든 간에 그 변화가 있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정체성 자체를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아까 말한 deeply intersubjective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서사에는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앞에 3가지는 이야기 그 자체의 시간이고 시간에 관계되는 것이고 뒤에 3가지는 이야기가 해지는 말해지는 그런 사건에 관계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바가 SBM이잖아요.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 증거 기반 의학을 중심으로 그것도 뭐 그렇게 오래 역사가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 증거 기반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그 뭐랄까 과학 기반이었죠.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메커니즘에 근거한 메커니즘에 이론 근거한 그러니까 MBM이라고 할수 있어요. 메커니즘 베이스드 메디신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오랜 동안 지속돼 왔고 그것이 최근 한 1, 20년 동안에 증거 기반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을 해봤더니 어떤 그 효과가 어떻더나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인 방법 또 특히 이제 통계적 방법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책에서 비롯해서 그 몇몇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주장하는 것이 SBM이거든요.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이거든요. 스키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서사, 즉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두리뭉실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뭔가 그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EBM은 증거 기반 의학은 주로 통계학에 기반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질병의 발생 원인을 통계적으로 찾아내는 역학. 이 근거가 됩니다. SBM은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은 뭐 이제 이건 뭐 문학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만 잠깐 언급했던 러시아 형식주의 어떤 문학 속에서 어떤 객관적인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하일 박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다성주의 폴리포니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 속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의 포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어있다 그 속에 나는 겁니다. 어떤 행위 속에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를 할때 이런 어떤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할때 그것은 하나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분들 변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다른 그 국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뭐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러면 또 그런 또 다른 또그저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만 메커니스틱하게 하나의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SBM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여기가 되고요. EBM은 알고리즘이죠. 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메커니즘이었다면 이것이 이제 증거의 범위도 넓어지면서 알고리즘으로 되고 그다음에 SBM은 뭐 스키마고요. 근데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죠.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EBM과 SBM에서 동시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EBM에서는 계산을 하고 추론을 하고 설명을 해요. 그죠? 그죠? 통계적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래서 원인이 이걸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죠. 그다음에 아주 더 확실성이 커질 때는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SBM은 숙고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자 타협을 합니다. 이 숙고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 변증 눈치랑 비슷해요. 변증 눈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저기 그 EBM에서는 감별 진단을 하거든요. 감별을 하거든요. 감별 진단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변증 눈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 한의학의 변증 눈치가 이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의학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기본적인 철학적인 바탕을 바꿔서 새로이 시작한다면 저는 그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양의학도 이런 쪽 EBM에서 SBM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한의학은 이미 SBM에서 근거한 거였다는 것이죠. 이런 쪽으로 얘기한다면. EBM의 사례로는 이걸 코크란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그 결과들을 모아서 그걸 갖고 통계적 처리를 해서 이제 진단에 도움을 받죠. 근데 SBM에서는 이런 용어가 많아요. Salient feature예요. Salient feature. 이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요소들이죠. EBM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계처리를 해서 거기서 큰 흐름을 읽어내는 건데, 이 SBM에서는 그런 통계 이전에 이미 gut feeling이라고 그러죠. 어떤 육감적인 것이랄까. 그러면 또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지스트라고 그러죠. 지스트. 전체 그림. 우리가 그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걸 처음에 이제 막 문법을 공부하잖아요. 문법을 공부해서 요건 요렇고 요건 요게 전치사가 뭐고 뭐 조금 목적어 뭐 이렇게 찾아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문장 구조를 이해하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법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어떤 문장을 또는 어떤 그 글을 읽었을 때 거기는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의 그 흐름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스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세부적인 것만 디테일은 알지만 그 전체 그림을 못 읽는 그런 사람들은 영어도 언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EBM과 SBM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죠 절대로, 그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좀 배타적일 수 있어.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대단히 그 근거를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체크시트라는 것은 양쪽에 다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경험이라고 했는데, 경험이죠. 환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SBM에서는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쪽에서 EBM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SBM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냐? 경험에 대한 거죠. 경험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준 그 웹사이트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모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환자 경험 데이터베이스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환자의 경험의 질을 평가하고 있죠. 지금 이미 벌써. 그렇죠? 이게 바로 이런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BM에서는 분류를 해요. 그죠?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 분류의 기준을 찾아내는 게 사실 EBM이거든요. 이게 감기나 폐렴이나 뭐 이런 걸 분류하는 거예요. 그죠? 그 분류를 해야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법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SBM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분류 기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하냐면 장르라고 그래요. 장르. 우리가 문학의 장르가 있잖아요. 뭐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고 뭐 아이러니가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르를 구분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장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요소로 분해되지는 않지만 어떤 큰 흐름을 읽어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EBM은 언어 구조 또는 문법 구조예요. 문법 구조를 갖고 따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SBM에서는 서사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죠? 서사 구조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마, 서사, 프로네시스 이렇게 다 통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 생물학적인 그 근거를 가진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서사의 구조가 굉장히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비던스는 인지죠. 인지, 코그니션이에요. 그 뭐냐면 상당히 객관적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인지라고 얘기한다면, 지각, 이것도 객관성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촉각, 시각, 청각 뭐 이런 것도 다 객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지각이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각이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눈이라고 하는 기관, 귀라는 기관, 뭐 뇌의 어떤 그 청각 영역, 뭐 시각 영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 가깝다. 인지보다는 객관적인 인지보다는 주관적인 지각과 더 가깝다. 하지만 완전히 지각은 아니죠. 그래서 인지와 지각 사이에 있다. 스키마라는 것은 뭐 그렇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